울산MBC는 지난주 울산시 의회가 해외 연수 보고서를 대학생 리포트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보도 이후 해당 시의원들이 SNS를 통해 변명들을 늘어놨는데요. 리포트를 작성한 대학생들이 명백히 자신들의 것을 밝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안도용 시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방송에서 지적한 것은 방문 장소 정보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가이드가 설명하는 대로 받아들여 비슷할 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운찬 시의원은 누구나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무단 표절로 매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에게서 듣고 썼다는 내용이 묘하게 대학생들이 쓴 리포트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리포트를 작성한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학생들도 자신들이 쓴 리포트를 베낀 것이 명백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황당했고, 네, 저희 입장에서는 무단으로 베낌을 당했다고 간주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이드의 말 또는 누구나 다운로드에 사용할 수 있는 단순 관광 사실을 언급했다면서 굳이 2,600만 원의 시민세금으로 해외연수를 갈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심지어 감상을 적고 정책 제안을 했다는 부분조차 대학생들이 보고서에 내린 결론과 일치합니다. 정의당은 베끼기도 모자라 거짓 해명을 내세워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옹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셔츠 낭비에 불과한 외유성 해외연수를 즉각 중단하고 연수 예산을 반납하겠다는 약속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 연수를 다녀온 뒤 반드시 게재하도록 돼 있는 귀국 보고서를 표절한 울산시의회. 파장이 커지자 귀국 보고서가 아닌 기획문 형식의 성과 보고서 때문이라는 등의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하경입니다.